그래. 알아봤어? 어. 그 약 진통제야. 아주 강한 거. 근데 일반적인 환자한테는 처방 안 하는 건데? 그래. 알았다. 서동찬 회장. 한국에 나온 이유가 있었어. 그래.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. 서동찬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될 준비. 무슨 일로 차부장이 날 보자고 한 겁니까? 진지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격조했습니다. 민이사님, 회사의 기여도가 상당하시더군요. 민이사님 같은 분이 회장님 곁에 계셔서 제가 정말 든든합니다. 갑자기 왜 이러시나? 그동안 제가 무례하게 굴어 심기가 상하셨다면 젊은 혈기의 회사를 위한 충정이었다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. 이 사람, 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?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. 자, 어서 드시죠.